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송사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보이면서 같이 삼성전자도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성장성, 매출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조정을 받았죠. 그 영향으로 오늘 좀 하락이 조정의 모습을 삼성전자도 같이 받고 있는데, 일단 요거는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지만 다시 호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고, 결국에 HBM3 5세대죠. 5세대. 이 부분에 들어가는 블랙웰이 일단은 설계 오류로 인해서 조금 연기가 됐죠. 그렇지만 4, 4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HBM3에 대한 시장이 다시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충분히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때 8만 원 돌파했을 때 8만 원 돌파하는데 8만 원 부근이 기존에 이제 저항으로 좀 받아들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이제 8만 원 찍고 약간 조정받을 때였죠. 조정받을 때 말씀드렸는데, 자, 어느 정도의 눌림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은 눌림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자, 그 대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눌림을 비중 추가의 타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분할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7만 5천 원 부분까지 언저리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라고 했는데 조금 더 빠졌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 담아두시면 하반기 실적 폭발하기 때문에 10만 년전까지는 오를 건데 이 눌림목에서 매수 기회가 온다. 눌림 비중 추가의 타점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주가는 아쉽게도 좀 7만 4천원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기존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 부분은, 저점 지지선 부분은 잘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하루 이틀 정도 다소간의 등락은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빠른 반등을 보인다면 이 삼성전자도 같이 좀 움직일 확률이 높은데요. 일단 시장은 AI 상승 사이클은 계속된다. 네, 삼성, SK 반도체 순항 모드의 무게를 두고 있죠. 일단 시장 전망치보다 엔비디아 실적은 상회에도 일단 폭발적 성장 기대에 미충족을 했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네, 그 대신 AI 산업의 자체에 대해서는 성장성의 무게를 두고 있고, HBM에 대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SK 삼성 수혜는 당분간 이어질 듯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이제 블랙웰이 설계 오류로 인해서 이제 양산이 3개월 정도 늦어진 걸로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양산이 돌입한다고 엔비디아가 일단 밝혔습니다. 자,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한 곳의 클라우드 업체에 블랙웰 GB200을 납품 연기를 통보했다고 보도했죠. 일단 시제품에서 설계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생산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블랙웰의 마스크를 변경했다고 하죠. 일단 마스크는 반도체 칩 직접 회로의 제조 공정에서 중 포통 공정에 사용하는 미세한 전자회로가 그려진 유리판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이 블랙웰이 왜 기대를 모으냐면 AI 칩의 가장 좋은 칩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4분기에는 이게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 수십억 달러의 블랙웰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자, 그런데 아직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세대, 지금 5세대 SK 하이닉스 5세대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4세대 제품 그 전에 모델을 납품하고 있죠. 이 HBM3가 아니라 HBM3가 5세대 제품인데, 5세대. 일단 퀄테스트 중이라서 8월 말 중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수율이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삼성에서는 4, 4분기에는 일단은 출하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죠. 일단 엔비디아 부분에서 퀄테스트가 언제 끝나냐가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의 주가에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점이 될수 있고, 또 AMD 등에도 이제 HBM3 8단 제품을 공급할 것으로 이제 4, 4분기 때 알려졌죠. 자, 엔비디아가 폭발적인 성장 추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하반기 이제 블랙웰 3가 탑재된 반도체가 엄청난 매출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조정은 좀 받고 있지만,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조정받을 때가 중요한 변곡점, 매수 타점이다, 비중 추가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좀 조정은 받았지만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요. 그렇지만 이번에 분할 매수, 비중 추가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한 좋은 타점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나쁘진 않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앞으로 전략과 목표 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월 27일 날 이렇게 행운의 번호 숫자 7이라고 문자를 쓰셔서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한 후 다음 날 8월 28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라고 하고 대봉 LS를 추천드렸죠. 비만 치료제 및 화장품 관련 친환경 바이오 화장품 원료 실적 증가 모멘텀과 함께 단기적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매수 가격으로 12,2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12,2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대봉 LS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대봉 LS가 큰 상승이 나오면서 15,650원 상한가에 들어가서 딱 잠겨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근데 시가와 저가가 12,10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략드린 가격 12,2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려서, 그 전에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상한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시 수익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78-9222로 이분처럼 이렇게 행운의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죠?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오고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브로서 성공하는데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일 단기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든가 아니면 신용을 쓰셔서 매매하시지 말고 그날 그날 그냥 용돈벌이 또는 일당벌이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반도체 부분에 어느 정도 업황들이 좀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부터 어느 정도 재고 수요 털어냈고, 이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과 함께 자동차 전장 부분에 더욱더 확대를 하고 있죠. 자, 전장 쪽 부분도 삼성전자가 퀄컴과 자동차 반도체 협력을 시작했죠. LPDDR4X를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자, 하반기 일부 공급 예정으로 자동차 메모리 시장 1위 도약을 예상하고 있죠. 자,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인 퀄컴과 차량용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시작했죠. 일단 완성차와 부품 업계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신뢰성 검증을 통과하여 장기 공급 가능성을 열었죠.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에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죠. 자, 그리고 AI 반도체 비메모리 부분도 더욱더 확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삼성전자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HBM3의 납품에 엔비디아가 가장 큰 상승에 힘을 줄 거고, 그다음에 AMD 부분의 매출까지도 같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다시 한번 큰 상승, 10만 전자의 부분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제 7만 원, 7만 5천 원 부분 언저리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고, 7만 4천 원 부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를 잘 지켜주는가, 한번 지지하는가, 이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될것 같고, 1차적으로 지금 갭하락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갭은 한번 매크로, 7만 7천 원 부근의 갭은 매크로 갈 거예요. 갈 거지만 이제 다시 한번 5일선을 위에 안착해서 안정적으로 좀 다시 한번 움직여 주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21선 돌파를 해야 되는지, 일단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갭을 한번 메꿔줄까라고 기존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밑에서도 여유롭게 잡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추세 전환을 시작했죠. 자, 그러고 나서 8만 원 부근이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고점이었던 부분과 함께 이 부분을 돌파하면서 수급들이 들어왔던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할 때도 수급들이 계속 이어졌던 부분이고, 또 떨어질 때도 이때 급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밑에서 받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은 한번 메꾸고 여기 위로 자리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조정받는다. 왜냐? 저항을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게 지금 현재는 실적 가지고는 아직은 좀 약하고 결국에는 HBM3E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 실적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엔비디아라는 큰산 때문에 네. 변동성을 가지게 되지만 이 부분에서는 찬스. 지금 조정받았을 때가 중요한 변곡점. 비중 추가의 찬스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우리 1차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77,000원 위로 자리를 잡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기존에 여기 수급이 들어왔던 물량들은 어느 정도 좀 여기 앞전에서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8만 원을 돌파할 때는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8만 원 돌파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받겠지만은 다시 한번 8만 원을 뚫어내면 다시 한번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돌파하려고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시기가 이제 HBM3E가 납품을 시작한다라고, 즉 콜 테스트가 통과됐다라고 나오면 폭발적 상승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데,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이라면 하한가 이런 건 아니죠. 좋은 상승의 흐름 가져갈 수 있고.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에서 담고 다시 한번 상승 나와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매도하고 또 내려왔을 때 다시 잡고 올라갔을 때 이어 저항을 돌파를 못하면 지난 영상에서 수익을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큰 무리 없이 좋은 수익 잘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자, 이런 타점들 우리 대응 전략 정보와 함께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78-9225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정보 그리고 사고 팔고 하는 타점들을 잡아드리니까요.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로 실시간 챙겨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조정은 다들 예상은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빠른 반등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의도 승부사였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 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사자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종가돈은 5만 5천원대. 와, 내가 5만 5천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 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2. 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돈은 11,500원 부근, 이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돈은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중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 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3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 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날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78-925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5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